잘 오셨어요. 잘 오셨고. 안녕하세요. 김씨고요. 뜨거운 감자고요. 고! 만질 수 없다고 해도 보는 건 어때요? 가질 수 없다고 해도 생각만 하는
땡큐!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뜨거운 감자로 이 광화문 무대에 오른 것은 처음이지만 그 전에 개인적으로는 예, 여러분들하고 크게 다를 거 없이 이 집회에 나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예, 이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. 주변에선 주말에 일해야지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제가 느낀 건 그런 거였거든요. 이렇게 자의적인 거대한 힘이 느껴지는 거를 제 몸으로 보고 났을 때는 우리도 변화할 수 있고 우리도 뭔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예, 기분으로 느끼기 때문에 원하는 건데 아마 많이들 답답하시고 갈증이 날 거예요. 저 역시 다르지 않고요. 잘 오셨고요. 좀 이 상황에서 불운한 뉴스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엔 이게 어떤 종착역보다는 아마 시작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.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아마 해낼 수 있을 거예요. 나중에 분명히 우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. 네, 다 알아요. 좀 추운 거죠. 이런 거지 같은 날씨라군. 이런 걸 봐서라도 우리 스스로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. 어쨌건 잘 오셨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 예,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.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1, 2, 1, 2, 3, 4 쏟아지는 빗방울을 피해 갈 순 없는 거죠. 비며 방울 막는다고 어떻게 되지는 않아. 괜찮아 괜찮아. 뒤를 돌아보지 마요. 돌아보긴 잃은 거죠. 넘어지면 좀 어때요. 세상이 고단하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. 이 음악이 멈추어도 당신들은 춤을 춰요. 오늘 울고 오늘 울고 오늘 살고 오늘 죽고 우리는 언제나 오늘을 살아요. 하루 해가 저물어요. 오늘 하루 어땠나요. 자고 나면 내일일까. 아니에요 오늘이죠. 다시 또 날이 돌아와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. 이 음악이 멈추어도 당신들은 춤을 춰요. 오늘은
자, 저 광화문 왔다가 그 뭐죠? 자유 발언 하는 거 굉장히 혼자서 재밌게 많이 봤거든요. 당연히 뭐 무대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첫 키를 대부분 잘못 잡는 것 같더라고요. 좋은 얘기인데 첫 키를 너무 높게 잡아서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, 예, 항상 힘 빼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시작이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지막 곡, 우리의 맛을 한번 저기까지 넘어까지 보여줘야 될 순서가 왔어요. 마지막 곡입니다. 맛 좀 바랍니다. 맛 좀 봐라, 맛 좀 봐라, 맛 좀 봐라, 맛 좀 봐라.
아닐까요?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뜨거운 가